오늘 오면서 그 김창옥 씨가 그 강의하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제 마음에 아주 뜨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로 만들려면 아이를 깨울 때 중저음으로 깨워야 된대요. 저희 딸이 강이거든요. 강. 아들은 산이고 딸은 강인데 강아 일어나야지 예쁜 딸 일어나야지 이렇게 중저음으로 깨우면 아이들이 그 마음에 창의력이 좀 발달이 된다네요. 그분 얘기로는 조수미처럼 소프라노로 깨우면 야! 하고 깨우면 애들이 창의력이 발달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중저음보다 더 창의력이 발달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킨십을 하면서 사람을 아이를 깨우면 아이들 창의력이 발달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는 사실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열왕기 상하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기고 살았는지 아냐? 그리고 자기 왕들의 실질적으로 죄악사항을 사실 그대로 묘사를 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가 예배했던 성전까지 잃어버렸다 이렇게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서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역대 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쓰는 거죠. 이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열왕기서 저자처럼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분명히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역대하 저자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고 그 사람의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역대기서 저자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인생이 뭘까? 전 5학년 6반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7학년, 8학년 계시는데요. 이제 5학년 6반입니다. 인생이 뭘까? 이렇게 살다가 아이들 자라서 결혼하고 결혼한 아이들이 손주 낳고 그런 것보다 나이 들어서 힘 없어지고 죽어지는 게 인생일까? 목회는 뭘까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목회가 뭘까? 40~50명 사람들하고 뻗대끼고 이렇게 저렇고 하다가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그러고 사다가 이게 목회인가? 그럼 예배는 뭔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찬송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예배인가? 신앙생활이 어떤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믿음의 인생인가? 이게 지금 내가 목회를 잘 하고 있는 목회인가?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요. 성전을 다 지어놓고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낙성식하는 장면이 본문 속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죄는 뭔가? 우리의 죄가 뭔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죄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과 악을 결정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 인간 자신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주권을 인간이 가진 걸 죄라 그래요. 죄를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 말할 때 성경은 우리한테 뭘 말하느냐? 나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 죄를 용서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내 죄고요.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된 권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요. 이걸 회개한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모셔드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생각과 감정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번제를 하나님께서 불사라서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장면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나타나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에 대한 응답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예배와 제사와 기도를 다 받으시고 이제 솔로몬한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혹시 니네 인생들이 살다가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사실은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예배가 다 닫혀져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닫혀져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즘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 교회는 요즘 교인들이 나와? 몇 퍼센트가 모여? 몇 명이나 나와? 요즘은 어느 정도 헌금을 하셔? 교인들의 형편이 어때? 다 물어보죠.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성경은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메뚜기가 창궐하거나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기도와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고 지금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모임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던 계속적인 악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메시아의 축복,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돌아서서 너희가 내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전염병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가뭄과 흉년을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한다, 어떻게 하신다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허락하여 주신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성전을 버리겠다는 얘기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요즘 3, 4, 5, 6, 7, 8, 9, 10, 8개월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상관없이 우리 생각대로 드려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계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훨씬 편하고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예배를, 죄송합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좋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못 나오거나 안 나오는지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꼭 맞는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서 떠나는 것 같지만 제가 목회자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교회가 닫혀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 어떤 사람은 그나마 저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때 알곡과 쭉정이를 보시고 내가 이미도 너 교회 나왔을 때 드린 예배도 내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한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이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오지 마시고 남편 옆에서 같이 인터넷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도 하고 실시간도 예배를 하니까 집에서 남편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나오지 마세요. 2주 동안 집에서 예배 드리더니 3주째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오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도저히 남편하고 예배 드리는데 시험이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먹고 다른 일하고 도저히 자기가 신앙의 양심으로 그 남편하고 그 자리에서 줌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 마음이 허락을 안 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를 미쳤다 그러지만 전 요즘 저희 교회 가을 대신방합니다. 제 아내하고 둘이. 어떻게 신방하는가 하면 제가 예배를 안 드리고요, 그 가정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가정 작정 기도회를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신방 가면 목사가 당연히 사회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시대 때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뭐냐, 아버지가 사회를 보고 엄마가 대표 기도를 하고 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희 교회는 카톡에 날마다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려서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희한한군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남편 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예배 때 사진 찍어서 날마다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집사님 부분대도 두 분이 같이 나오시는 부분대도 두 분이서 같이 집에서 가정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엄마 아빠가 교회 집사님인데 엄마 아빠는 가정예배 안 드리고 11학년 8학년 두 학생이 날마다 둘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걸 보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이미 눈물이 나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예배 안 드리니까 8학년 11학년 아이 두 아이가 같이 모여서 둘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실 때고요. 지금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드려왔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배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은 뭐냐? 우리 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우리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찾는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때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처럼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 거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개인 기도가 살아나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인도하는, 가장이 인도하는 가정 예배가 그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거고요. 그런 신앙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이 우리 가운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교회는 이미 다 망했습니다. 그죠? 미국교회 우리가 와서 보니까 미국교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미국교회가 망해져 가는데요. 한국교회는 유럽이나 미국교회가 망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본인은 공화당이래. 자기는 민주당이 아니래. 민주당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한대. 그러시냐고. 근데 자기의 자녀들한테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은 신앙 안에서 결단한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막둥이가 15살짜리 막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주 저한테 핸드폰을 뺏깁니다. 저희는 유스그룹 학생들도 같이 예배드립니다. 동시통역해서 핸드폰 쓰고. 왜 핸드폰을 뺏기느냐? 예배 시간에 태도가 불량하거나. 저는 예배 시간에 우리 딸 아이가 태도가 불량하면 그날 저녁에 핸드폰을 뺏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욕하겠지만 저는 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네가 공부 못하는 건 용서를 하는데 예배 태도가 그런 건 용서를 못하겠다. 네가 수업을 잘 안 듣는 건 수업 잘 안 들어서 네가 좋은 잡 안 가지면 네가 고생하고 살 거니까 괜찮지만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네가 말씀을 안 들으면 나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용납이 안 돼. 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두 주 정도 핸드폰을 뺏기도 하고요. 그럼 애가 막 날마다 큐티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 막 자세가 수요일 날도 교회 나오고요. 계속 따라와서 교회 나오죠. 그리고 늘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핸드폰을 언제 줄 거냐? 핸드폰을 언제 줄 거냐? 그 제가 얘기하죠. 예배의 태도가 바뀌면, 예배의 자세가 바뀌면 비록 한국말로 설교하지만 설교로 듣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면 언제든지 나는 주지. 요번 주일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저녁에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죠.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서 요번에 조금 봐줬습니다.
지금 딸아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냐고. 왜냐하면 저는 영원한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요. 천국이 진짜 있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한테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사가 진짜라면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네가 만약에 말씀을 버려? 네가 예배하는 성전을 나는 버릴 거야. 그럼 나를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요. 내 예배 자체를 하나님 거절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 개인의 예배, 가정예배,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